모처럼 저기 중 내려온다에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별지로 별지로 중 내려오는데 여기 있어요. 중 내려오는데 뭐 여기 여기서 집들 아닌데.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이렇듯이 설리 울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중 내려온다 시작. 중 내려온다 같이.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보아. 얼기 헌중 다 떨어진 송낙. 조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고곰뽕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실띠를 띠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발에 걸어 소상반주 열두반이 공두색인 육관장 새돌이 길게 달아 천정을 철철철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연불러고 내려온다.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거늘 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서발 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저중이 대답하되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소승은 걸승으로 택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자커널 택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자커널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흥보가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솔하고 권솔들은 다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오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오는 길이오 불쌍하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박흐 흥보가 헤이 박흥보가 좋아라고 헤이 좋아라고
대사 뒤 여섯 번째 를 붙이고 시작. 대사 뒤를 따라 간다. 기다리고 하이. 따라 어서서 헤이 저 고개를 넘어 서서 한 곳을 당도하여 헤이 한 곳을 당도
내기 척실일원이 병감사가 날 명당이 내기 척실일원이 그리 알고 잘 지내오. 한박 먹고 그리 알고 잘 지내오. 한두 말을 마친 후로 헤이 한두 말을 마친 후로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던지 손을 꼽아 아니 다시 하자. 인홀 부구구구구올견 인홀 부구구구구올견 간 곳이 없다. 우리가 완창을 했지라잉. 요거 잠깐 주고받고 한 번만 더 하자. 한 장 다시 드릴게요. 어떤 걸? 요거 집터 잡는 걸. 집터가 소리가 어려운 소리인데. 어려운 소리니까 한 번만 주고받고 다듬어 드릴게요. 자, 뒤에 겨울 동자 갈고자 좋은 건 나와. 박흥보가 헤이 박흥보가 좋아라고 좋아라고 좋아 자 그런 것이 아니야 좋아 좋아라고 어렵죠? 좋아라고 이렇게 되니까 시작 좋아
서돈님만은 그 자리에 가 곡은 조를 많이 내야 돼. 조. 조가 뭐냐면 그 으스대면서 해야 돼. 거만하고 점잖은 고도 거만하고 이 자기만 이 도승이 자기만 아는 그냥 정말 그런 신묘한 대를 일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대단한 도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참 자부심 대단하게 이 명당 요런 거 다 천하 제일 너희들이 알아 시방 알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면서도 그냥 당당하면서도 그냥 그 자부심이 가득하고 거만하고 그러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도도하니 이 명당을 아르시오 하이 기다려야 돼요. 헤이! 명령은 8월 15일에는 억심만금 장차가 되고 억심만금 장차가 되고 진사 5대급제 기다리고 3대 진사 5대급제 병감사가 날 명당이 척시길러니 병시작 병감사가 날 명당이 적시려니 거기가 날 명 명 날 명 시작 날 명당이 적시려니 적시려니 병
병감사가 병감사가 날 명당이 날 명당이 척실원이 척실원이 그리 알고 잘 지내오. 그리 알고 잘 지내오. 한두 말을 마친 후로 한두 말을 마친 후로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그렇죠.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던지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던지 인홀 부울겨 갑자기 샥 사라져 버린 거야. 손을 꼽아봐. 눈을 들어 사변을 둘러보고 손을 꼬짝꼬짝꼬짝꼬짝꼬짝 그냥 갑자기 샥 사라져 버린 거야. 이놀 불견이 간 곳이 없어버려. 그러니까 펑 도상께 도이 도상께 예 네, 도승현이께래. 맞다 노래가 참말로 무성경이. 그 갖고 그 뒤에가 흥보가 집더 글자 붙이는데 뭐 있어요? 여기 네. 가사가 지금 있지? 네. 그럼 조금 배웁시다. 예, 있어요. 아유, 그럼 배워야지. 아야, 우리 이거 뒤에가 재밌은 게로 다른 어떤 노래 배우는 것보다 요놈 하나 배우는 놈이 참 재밌어. 이놈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다. 짧아요. 겨울 동자 이 짧은 것인데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겨울 동자 이거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어디서 혼자 저기 하면 막 그렇게 모임 같은 데서. 그래서 이게 좋아. 그래서 이것을 꼭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옛날 어르신들은 요걸 그렇게 좋아하셨어. 이 노래가 좋아가지고. 특히 봄에 부르면 좋아요. 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차차 차차 살림이 나아지거늘 차차차차 살림이나 지금 흥보가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는디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는디 겨울동자 갈고자 겨울동자 갈고자 겨울동자 겨울동자 갈고자 갈고자 그렇지 겨울 동자가 이제 가고 이제 3월 3일이 온다 해서 올래자 3월 3진 올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겨울 동자 갈고자 겨울 동자 갈고자 3월 3일이 올래자 3월 3일에 올래자 봄춘자가 좋을 시고 봄춘자가 좋을 시고 봄춘자
자가 좋을 아니 봄준 자가 봄준 자가 좋을 시고 이게 저 엇박으로 가서 그래요. 봄준 자가 좋을 봄준 자가 좋을 시고 맞네요. 봄준 자가 좋을 시고 그죠? 봄준 자가 좋을 시고 봄준 자가 좋을 시고 행화분분 행화분분 도하요 행화분분 도하요 행화분분 도하요 행화분분 도하요 그렇죠. 겨울동자 갈고자 길어. 근데 겨울이 아니고 겨울 왜냐면 겨울이 아니고 겨울이잖아. 그냥 겨울이잖아. 겨울동 어단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단 성장이 뭐냐면 단어 말은 붙이고 그 말의 그 소리잖아. 그 소리는 길게 빼는 거야. 그게 어단 성장이야. 그러니까는 단어는 붙여주는 거죠. 대개는 붙여주지만 음악적으로 어쩔 때는 안 붙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음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말이 파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는 대개는 그래도 그 파괴가 음악적 파괴 때문에 말이 파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은 저기 봐야 말을 지키려고 단어는 이렇게 묶어주려고 하는 그 저기가 그 노래할 때 그런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어단 성장이라고 해요. 겨울 동자 갈고자 겨울 동자 갈고자 삼월 삼지에 올랬자 삼월 삼지에 올랬자 봄춘자가 좋을 시고 봄춘자가 좋을 시고 행화분분 도하요 행화분분 도하요 행화 같은 행화분분 도하요 행화분분 도하요 이와 만지 불게 무너니 이와 만지 불게 무너니 불게 무너니 실실동풍에 꽂았자 실실동풍에 꽂았자 실실동풍에 꽂았자 실실동풍에 꽂았자 실실동풍에 시작 실실동풍에 꽂았자 꽃 왔자 실실동풍에 꽃 왔자 실실동풍에 꽃 왔자 동풍에 꽃 왔자 꽃 왔자 실실동풍에 꽃 왔자 실실동풍에 꽃 왔자 동풍에 이상하게 하면 이거 날라리 되니까 실실동풍에 꽃 왔자 실실동풍에 꽃 왔자 그렇게 불러야 돼요. 노래를 깔끔하게 불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저기 심플한 노래예요. 심플한데 저기 봐야 흥겨우면서도 조가 있어요. 예, 그냥 싸구려 흥이 아닌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겨울 동자 갈고자 겨울 동자 갈고자 갈고자
갈고자 코코 이렇게 코자 코자 겨울 통자 갈고자 겨울 통자 갈고자 삼월 삼질에 올레자 삼월 삼질에 올레자 봄춘자가 족을 씌고 봄춘자가 족을 씌고 족을 씌고 족을 씌고 행와 분분도화요 행와 분분도화요 이화반지 불게 무너니 이화반지 불게 무너니 참 누가 그렇게 여기서 가까이서 그렇게 혼자 막 작곡을 해 이화반지 불게 무너니 이화반지 불게 무너니 실실 동풍에 꽃 왔자 실실 동풍에 꽃 왔자 작곡 하지 말어 실실 동풍에 꽃 왔자 실실 동풍에 꽃 왔자 그러지 그렇게 해야 돼 나부접 자펄 펄 아니 펄 펄 춤출 무자가 졸 씌고 나부접자 펄펄 요상은에 펄펄펄 받아 펄펄 나부접자 펄펄펄 요요요요요 일어나 이런 음이 아닌데 펄, 펄, 춤출 무자가 졸 씌고 나부접자 펄, 펄, 요거는 펄펄이 조금 이상한데 내가 고쳐드리고 우선 이렇게 배워요. 나부접자 펄, 펄, 시작. 나부접자 펄, 펄, 출무자가 졸시고 춤출무자가 졸시고 춤출 춤출무자가 춤출무자가 졸시고 졸시고 다시요 겨울동자 갈고자 겨울동자 갈고자 삼월 삼질에 올레자 삼월 삼질에 올레자 봄춘자가 졸 씌고 봄춘자가 졸 씌고 씌고가 아니라고 어떻게 자꾸 이상하게 만드네 봄춘자가 졸 씌고 봄춘자가 졸 씌고 행와 분분도화요 행와 분분도화요 이화 만지 불게 무너니 이화 만지 불게 무너니 실실 동풍에 꽃 왔자 실실 동풍에 꽃 왔자 나부접자 펄펄 나부접자 펄펄 춤출 무자가 졸 씌고 춤출 무자가 졸 씌고 졸 씌고 졸 씌고 꾀꼬리 소리로 나라 나라 꾀꼬리 소리로
나라 맞네요. 꾀꼬리 소리로 나라. 꾀꼬리 소리로 나라. 그렇죠. 꾀꼬리 소리로 나라. 꾀꼬리 소리로 나라. 노래 가짜가 졸시고 노래 가짜가 졸시고. 그렇죠. 그러죠. 그 나, 저기 뭐야 뒤에 내장단하고 나무접자 펄펄 그 저 미완성은 다음 주에 고쳐드릴게요. 거기가 아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꾀꼬리 소리로 나라. 꾀꼬리 소리로 나라. 노래 가짜가 졸시고 노래 가짜가 졸시고 노래 가짜가 졸시고 노래 가짜가 졸시고. 아이고 가짜가 졸시고라는 게 왜 이렇게 옆에서 자꾸 틀리냐. 노래 가짜가 졸시고 부점이야 부점 시작. 노래 가짜가 졸시고. 그게요. 겨울 동자 갈고자. 겨울 동자 갈고자. 삼월 삼질에 올랬자. 삼월 삼질에 올랬자. 봄춘자가 졸시고. 봄춘자가 졸시고. 행화 분분토하요. 행화 분분토하요. 이화반지 불개 무너니. 이화반지 불개 무너니. 실실 동풍에 꽂았자. 실실 동풍에 꽂았자. 나무접자 펄펄. 나무접자 펄펄. 춤출 무자가 졸시고. 춤출 무자가 졸시고. 꾀꼬리 소리로 나라. 꾀꼬리 소리로 나라. 노래 가짜가 졸시고. 노래 가짜가 졸시고. 잘 들으시네요. 꾀꼬리를 꾀꼬리 소리로 이렇게 시작. 꾀꼬리 소리로. 소리로를 토박하게 질려서 하지 말고 소리로. 소리로. 그렇죠. 소리로. 소리로. 나라. 나라. 꾀꼬리 소리로. 나라. 꾀꼬리 소리로. 나라. 노래 가짜가 졸시고. 노래 가짜가 졸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